마이너스 1에서 끊겨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 마이너스 b가 똑같아야 돼요.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여기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다 이런 말이 나온 거고. 그다음 뭐 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의 우미분계수랑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도함수를 구해보면요, 3ax제곱 플러스 4x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b잖아. 그럼 f'의 마이너스 1의 양이랑 f'의 마이너스 1의 음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3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의 좌미분계수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게 같아야 되잖아. 끝났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 뭐예요? 연립하면 1b가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2식 집어넣어서 정적분, 마이너스 1, 1에서 2까지는 2식 집어넣어서 정적분. 1164 자 얘는 자 일단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뭐 t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모함수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자.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서 6의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 여기까지.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참수가 두 개의 극값을 가져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 자 어차피 극값을 찾아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라서 얼마? 2. 그 다음에 f의 1은요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의 y값이 2였고요 이 아이의 y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이 없고 느껴놓으면 대충 이쯤에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인데 자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축 어디 써야 돼? 대충 뭐 이쯤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y절편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게 y는 fx인 거고 자 절대값 fx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뒤집어 올립시다. 뒤집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아까 얼마였지? 6이 돼서 요렇게 나올 거야. 요렇게 얘 y값이 얼마라고? 얘는 얼마고? 2고. 자 이게 절대값 fx인데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고정이고 t가 바뀔 때마다 그 안에서의 절대값 x 이 안에서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시고 그 gt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래. 잘 봅시다. 자 일단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노? 여기 있다. 얘는 좀 관심도 없는 거잖아. 짜면 돼, 치우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모든 실수잖아. 이 안에 있는 모든 t를 다 집어넣었을 때 보경아, t가 여기 있으면 이 안에서 최대값 어디서 발생해? x값이 얼마일 때? 그렇지. t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최대값 구워보면 최대값 gt 그래프는 계속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발생을 해요. 얘들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계속 g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다가 t가 여기 오면 최대값은 이거랑도 이것도 이거랑 어차피 f의 마이너스 1이랑 똑같으니까 이제 일직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t가 1로 오면 최대값이 이 fx랑 똑같이 따라가기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되다가 t가 1로 오면 어떻게 돼?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제일 높은 값이니까 여기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이해돼? 그리고 또 위에 계속 이렇게 가는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도 맞지? 그래서 결국 GT함수는요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뭐가 있냐면 이 핑크색
GT 함수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구하래. 그럼 잘 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놈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아, 아네? 와, 이 절 편이었네. 다시 그게 처음부터 아까 얘가 얼마였어? 2였잖아, y값이. 근데 아까 y절편이 마이너스였거든. 맞지? 그럼 딱 y절편이 있다. 여기가 2였던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 그림과 좀 이상했다. 그럼 얘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빨간색 함수. 얘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이걸 찍으면서. 맞지? 그럼 GT함수는 여기 그대로 이렇게 딱 y절편까지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지. 아이고, 네,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T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건데 이건 무슨 모양인데? 사각형이니까 이거 그냥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안 낫나? 정적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얼마야? 2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x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어차피 GT함수랑 뭐가 똑같아요? 절대값의 GT 함수가 똑같잖아. 그럼 이때 함수식은 뭐가 되겠어? 원래 있는 애가 뒤집어져서 올라간 애잖아. 그럼 얘는 y가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6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얘네, 그래서 결국 이 사각형 넓이 2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6x 플러스 2의 dx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얘네. 그 다음에 1192. 자, 얘도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고 주기가 이 자리 주기함수입니다. 자, 일단 연속을 써서 A부터 구합시다. 1을 기준으로 끊겨 있으니까 F의 1의 자극탕 1 집어넣었을 때 왼쪽에서는 함수값이 1이네요. 그 다음에 F의 1의 우극한 1의 오른쪽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인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서 A가 얼마였다? 2였다 라고 해서 구해진 거야. 맞지? 그럼 그래프 굳이 그리지 말고 이게 뭐냐면 두 칸씩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함수식이 다르고 1에서 2까지 함수식이 다르니까 이 안에 정적분은 어떻게 내가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겠다. 넓은 공식을 얘는 그냥 써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그냥 쓸게. 여기까지 할 건데 0에서 13까지 이제 이거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2에서 2, 4, 6, 8 해갖고 어디까지 해가지고 12까지는 반복이 되겠지. 몇 개 있겠어 얘가? 6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13까지 한 번 더 넣어야 되는데 그건 이게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얘를 구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dx 이건 몇 번 있다고? 6번 있다가 한 번 더 있는 거 있잖아. 얘들 돼요. 여기도 못 곱하는 거야. 7. 그래서 그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dx 몇 번 있다고? 6번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못 곱해? 그 다음에 1, 2, 0, 4.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의 함수고 fx는 무슨 함수? 비함수.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은 4분의 1. 그 다음에 또 얼마짜리 뭐라고? 무슨 함수? 주기함수. fx는 기함수이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적분을 줬고요.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다. 자, 자 일단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했으니까 gx는 fx를 x축으로 2만큼 평행했다. f에 뭐가 되는 거야? x-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라고? gx야. 자, 인테그랄 2에서 7까지 gx에 집어넣으면 f의 x-2 플러스 1의 dx가 됩니다. 자, 같이 봐봐. 같이 보세요. 자,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가 GX래요. 그래서 이 GX식을 찾았어. 이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2에서 7까지 일단 GX를 구하라고 해서 2에서 7까지 GX자리에다가 그냥 얘 집어넣었습니다. 이까지 얘들아.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떤 함수가 평행이동 됐는데 그 fx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해줬어. 근데 그러다 얘 정적분이 나오면 일단 찢는다. 왜냐면 y를 위로 올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지니까 얘를 찢으면 인테그랄 2에서 7까지 f의 x-2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 7까지 1d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하나 같이 가. 자, 이까지는 했는데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얘는 그냥 정적분의 계산이잖아. 그냥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얘 이런 거 이제 잘 봐라. 난 어차피 fx에 대해서 알거든. 자, 일단 fx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만약에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나는 얘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이동한 거야? 이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럼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만큼 이렇게 당겼다고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얼마큼 땡겼다고? 이만큼 땡긴 얘가 f의 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의 2에서 7까지 정적분이 궁금해요. 그럼 얘가 여기가 2고 얘가 7이라고 해보자. 그럼 난 원래 함수를 알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땡겨서 2랑 7이 됐으니까 원래 함수는 왼쪽으로 이 땡기 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2를 뺀 어디서 어디까지가 궁금한 거야, 결국? 0에서? 까지가 궁금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fx dx랑 똑같다. 얘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땡기나 이게 궁금하니까 원래 함수는 왼쪽으로 이만큼 다시 빼낸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애를 계산하시고 이 뒤에 있는 거 y축의 평행이동은 그냥 단순히 정적분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받아가세요. 그럼 이제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fx dx만 구하면 되니까 0에서 5까지 fx dx는 자, 또 합시다. 일단 딴 거 그리지 말고 지금 비함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이 얼마래? 4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그럼 뭐 잘 모르겠어. 이런 거 그려봐라. 여기 비함수가 이렇게 있다 하자.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비함수니까 마이너스 1까지는 정확히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지금 주기가 이 자리 주기함수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이만큼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정적분이. 그럼 얘가 그대로 또 두 칸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연속이니까 이렇게 안 생겼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값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3만큼 가면 얘가 0이니까 두 칸 간 얘도 얼마야? 0이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 어디까지 가랬노? 5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3에서 5까지 간 얘도 얼마야? 0이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0에서 5까지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 반칸 이것만 알면 되잖아. 네가 얼마라고 줬는데? 4분의 1이잖아. 이해돼? 그럼 얘가 얼마라고? 4분의 1이에요 하고 이 정적분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죠.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정적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 2, 0, 5. 1, 0, 5도 잘 풀 수 있을 거야.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의 그래프랑 저걸로 틀려서 한번의 넓이를 구하라. 말이냐. 일단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는 1이란다. 근데 0에서 3까지 절대값 fx dx는 5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정적분은 1인데 넓이는 5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계속 위에만 있는 애는 아니라는 얘기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애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 x축 여기 y축이 있으면 여기 3이 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봐봐. 헷갈리면 이렇게 얘를 A,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1에서 3까지 넓이는 A랑 B를 더해서 5라는 얘기고. 맞지?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넓이는 A랑 B를 더했다는 얘기고. 0에서 3까지 정적분은 A에는 뭐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붙이고 b를 더해서 얼마? 1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2b가 6이니까 b가 얼마? 3이고요. a가 얼마? 2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여기는 뭐? 3이라서 그렇게 됐구나. 얘가 뭐라고? y는 fx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뭐가 문제에서 x는 6이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의 넓이야. 자, 그러면 x 지금 뒤에서는 이제 내한테 얘가 항상 만족이 된다고 했거든? 어? 그러면 얘는 여놈은 fx를 x축으로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한 거고? 3만큼. 그렇지. 얘를 그대로 3만큼 평행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들어올린 거야? 4만큼 들어올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딴 거 준 거 없나? 4만큼 들어올렸다고? 실제 전체 집합에서 집합하는 fx가, 아, 근데 fx가 실수전체에서 증가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도 만족하니까 계속 증가하면서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들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맞지? 얘가 어차피 3이니까 이게 그대로 3만큼 들어 올라갔다, 그 다음 4만큼 올라간 거지. 이해돼? 그럼 결국 이 간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되는 거겠죠. 얘가 어차피 들어 올라가서 이로 갔다 붙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구해라? x는 6까지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정전,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디로 구하라는 얘기고? 플랫폼. 얘랑 이 아이랑 x축이랑 x는 6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포함, 이거 다 구하라는 얘기다. 여기까지 되죠? 얘는 어차피 넓이가 있고요. 얘는 넓이 어차피 3인 거 알았잖아. 이거 보면 못 구하거든. 그 대신 뭐 하면 돼? 얘의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잖아. 이 아이의 함수식이 뭐였지? f의 x 3 플러스 4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나는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이거 대칭 써봤지 안 보여진다. 여기 넓이만 아는 거라서. 그럼 얘는 결국 인테그랄 3에서 어디까지? 6까지 f의 x 3 플러스 4의 dx. 이게 이 구간의 넓이랑 똑같잖아. 지금 다 x보다 위에 있으니까. 맞지, 보경아?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찢자고.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f의 x-3의 dx.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4dx.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뒤로 땡긴 거야? 3만큼 땡긴 거잖아. 그럼 나는 fx로 하고 싶으면 다시 3만큼 뭐 하면 되는데?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뭘로 바뀐다고? 0에서 3의 dx로 바뀐다고요. 인테그랄 3에서 6까지 4dx가 된다고. 아까 0에서 3까지 dx 이건 얼마래? 어? 넓이잖아요. 아, 언제? 자, 지금 넓이거든요. 0에서 3까지 이 넓이가? 아니다, 아니다. 이건 정적분 그대로 봐야 된다. 왜냐면 난 지금 이 정적분을 그대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넓이랑 상관없이. 이건 지금 정적분 자체가 넓은 거야. 이게 얼마인 거야? 1. 이거 계산하면 4x니까 4에 6마이너스 3대서 얼마? 1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 공간의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고? 13이 나옵니다. 그럼 13이랑 3이랑 2를 더해서 얼마? 18. 다음에 1, 2, 4, 4.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 이제 뒤에 있는 애가 일단 뭐 넣고 싶노? 0 넣어봤자 어차피 0이라서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하고 싶은데 쌤이 항상 얘기했듯이 뒤에 x, 아, t가 아닌 x가 있을 때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냥 x-t 넣어서 0 되는 놈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서술로 푸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전개 2t의 ft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x, f, t, dt 이렇게 되는 dt. 이 좌변만 일단 전개할게. 그럼 얘는 어차피 이건 일단 전개만 할 거야. 그럼 얘는 x를 앞으로 뺍시다.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럼 나 전개만 한 거니까 좌변은 우변은 아무것도 안 건드려야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뭐 한다고? 미분합시다. x의 입장에서 d, dx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쉬우나? 2x, fx,
지금은 0 넣어봤자 어차피 다 0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 정리하면 x, fx 된 거고 얘는 일단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0에서 x까지 dt, dt. 자, 그럼 한 번 더 이제 미분하고 싶잖아. 한 번 더 미분합시다. 다시 d, dx 하면 x 입자에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고 얘 미분하면 이제 x가 빠지니까 fx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다시 미분하면 15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그게 없어져서, f'x는 1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a,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결국, f, 얘는 아직 못 구한다. 근데 fx는 적분, 다시 5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c니까, 모르는 거 두 개라서 아는 거 두 개 줘서 끝났죠. 그 다음에 1, 2, 5, 2.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아요.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기에 사고요. 자, 일단 봐봐. FX의 적분한 게 대문자 FX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 서로 다른 내실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FX는 K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Y는 FX, 대문자 FX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무슨 함수인데 지금?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는 부호 변화만 중요한 거니까 이놈을 기준으로 위에다 그려볼게. 자, 근데 일단은 좀 알고 그냥 막 그리기 싫으니까 자, 얘는 정적분을 계산하면 fb-fa가 4라잖아. 여기까지 해요. 근데 fa가 2분의 1이라고 썼거든. 얘 2분의 1이래. 얘는 2분의 8에 대해서 얼만 거야? 2분의 9 거죠. 그 다음에 얘 정적분 계산하면 fc-fb 이게 마이너스 이제. 근데 아까 f의 얘가 얼마라고? 2분의 9였거든?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9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랑 계산해서 얘는 2분의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얘네. 자,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음수 양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건데 감소할 때 극소값이 A랑 C에서 발생을 하잖아. 근데 극소값 A랑 C 중에 누가 더 작다고? 얘가 더 작죠. 그래서 결국 얘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얘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아, 반대네. 얘가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될 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5니까 어 그럼 이제 끝났어. 이게 뭐 무슨 함수라고? FX 함수야. 아 그럼 할 수 있구나. 얘의 Y값이 이미 알고 얘의 Y값도 이미 아니까 얘의 Y값도 이미 아니까 그렇지? 1, 2, 9. 자, 정적분이랑 극한이랑 같이 있는 거는
얘가 막 뒤에 복잡하게 있어도 무조건 일단 FT로 놓고 하랬고, 정적분부터 계산하면 F의 X제곱 마이너스 F4 분모에 X-2 나눠져 있는 거고, 우리 밑에 X는 2로 가잖아. 동글세모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뭐 곱해? X 플러스 2 곱하고 다시 X 플러스 2 곱하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보자. F의 4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예요? 4잖아. 이게 얼마니 물어본 거야. 그럼 끝났지? 일단 소문자 FX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에다가 뭐 하고 싶노? 뭐 하나 굳이 찾아야 된다고 하면 X0도 한번 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여기 0 되고 0 되잖아. 그럼 F의 0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뭐 이런 거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찾고 시작합시다. 그럼 2분 하면 앞에 거 2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2분. 이 2분하면 뭐가 된다고? FX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그래서 FX 날라가고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여기까지. 그럼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4X 적분 상수 1.